우선 이제 남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신체적인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성 기능이 오늘 좀 원고를 보니까 뇌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보통은 우리가 남성 기능 하면은 외부 생식기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남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외부 생식기 외에 실제적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뇌에 있는 뇌하수체나 또는 전엽에 있는 이 시상 하부 이런 데서 컨트롤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저게 이제 남녀 뇌의 차이인데요. 네. 실제로 외부 모형뿐만 아니고 실제로 뇌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성 뇌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 뭐 쇼핑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좋아하죠. 뭐 뮤지컬이나 어떤 무드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초콜릿이 굉장히 크게 초콜릿. 있네요. 그래서 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여성 뇌는 초콜릿 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남성 뇌 같은 경우는 권력이라든가 자기 일이라든가 스포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모형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섹스 이쪽 성적인 관념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은 여성은 난소에서 그 이제 배란이 모두 끝나게 되면 생식 능력이 소멸되는 반면에 남성 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탤런트 좀 아실 거예요. 임신이 되거든요. 나이가 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성은 성적 능력 더불어 생식 능력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뇌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다른 것을 그림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성에게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도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대개 이제 그 폐경이 되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게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증상, 뭐 무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남성은 굉장히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은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고 남성은 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저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상당히 소리 없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남성의 근력, 지구력,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지능 이런 데 관계되고 저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되게 우울해지면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발기력이나 성욕 네. 자체도 떨어지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진단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네. 보통 30대 중반만 넘어도 그 0.3에서 1.5% 평균 연 1%씩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30대 때보다도 한 70대 정도 되면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의욕도 부진하게 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검사를 하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밀리리터당 3.5 나노그램. 네. 이 이하로 떨어지면 남성 갱년기라고 일단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뭐 운동, 그다음에 뭐 호르몬 요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남성 갱년기 증상,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남성 갱년기 증상을 줄기세포라고 하는 걸로 상당 부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꼭 피검사를 통해야지만 그러면 남성 갱년기를 진단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네. 아니고요. 네. 그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6가지 이상이 되면은 네. 아 이거는 갱년기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지금 표에 나오는 게 저겁니다. 보통 이제 뱃살이 좀 나오면서 네. 유방도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저녁에 식사를 한 다음에 그냥 조금 TV 보다가 그냥 주무세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다가도 맞았네요. 예. 밤에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고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불면증. 약간의 이제 탈모 증상도 좀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고 그다음에 땀도 좀 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갑자기 뭐 성격이 좋던 분이 갑자기 화도 버럭 내고 또 갑자기 또 슬픈 감정도 들고 여성 갱년기 약간 비슷하죠? 뭐 이런 증상을 체크해 보시고 저 중에서 한 6가지 이상 되면은 아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6가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갱년기인가라고 네. 이제 자가 진단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 네. 혹시 이제 내가 갱년기인가 의심이 되는 분들은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피검사를 통해서 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성도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저것은 뇌의 영향, 시상 하부에서 고나도 트로핀이라고 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LH 호르몬이라고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정소에서 이제 고환 쪽이죠. 고환의 레이디그 셀이라고 하는 데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고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FSH 호르몬이라고 하는 폴리큘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인데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요. 저 호르몬에 의해서 네. 정자를 만드는 썰톨리 셀이라고 하는 데서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면은 저게 이제 사춘기 때 나타나는 전 슬라이드 있는데요. 목소리가 변화한다든가 테스토스테론의 근력량이 상당히 증가돼요. 반면에 이제 체지방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2차 성경을 나타나는 뭐 전립선이라든가 음경의 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모낭세포를 갖다 자극해서 치모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뇌 쪽에도 좀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저 적혈구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되면 혈액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거죠.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전구 물질, 바로 전 단계 물질이 저 DHE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다이하이드로 에피앤드로스테론인데 저거는 조금 테스토스테론보다 조금 광범위한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면역에 대한 역할이거든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저 뇌 쪽에 보면 수면이라든가 기억력, 그다음에 어떤 기분이나 이런 데 좀 작용하는 역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 저 피부 쪽에서도 피부 내 수분 공급이라든가 탄력을 증가시키는데 저 DHE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테스토스테론과 DHEA 이렇게 뭐 남성 호르몬이 남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듣기로 이게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좀 두려워지는 질환이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남성 기능과도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예, 전립선이 남성 기능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 크기는 호두알 정도 크기인데 이게 네. 그 방광이 있고 방광 밑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서 전립선에서 바로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형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활성형 물질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물론 네.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액이 만들어져서 이제 요도부로 내려가게 되는 요도를 뒤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전립선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되면은 후부 요도를 갖다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그 유병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해요. 60대 같은 경우는 한 60%는 누구나 생긴다고 하고요. 80대는 네. 80%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남성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전립선 자체가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나오지를 못하게 네. 되겠죠. 그러면 그 잔뇨감, 소변을 이게 말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다음에 저게 눌리기 때문에 요속이 굉장히 감소. 그러니까 흔한 말로 그 소변 줄기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요폐색이라서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광염이라든가 또는 방광 결석 같은 게 잘 생겨요. 더 나가서는 이게 위쪽에 이제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신증이라서 콩팥이 자꾸 커져요. 콩팥까지. 그래서 이제 소변을 못 보게 되면 또 소변을 우리 몸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보내기 위해서 방광 벽에 있는 이 배뇨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이 자꾸 내보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꾸 이게 뛰는 거예요. 자꾸 수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이제 진단이 되게 되고 네. 빈뇨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네. 뭐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 같은 말랑말랑하게 만져져요. 네. 예,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음파. 경직장 초음파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방광이 방광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 이 모습이에요. 초음파 위에 사진인가요? 이제 초음파 소견인데요. 네. 이제 복부에서 보게 되면 저 시커멓게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방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하시려면은 초음파할 때 저 소변을 채우셔야 돼요. 소변을 보지 마시고요. 참았다가 또는 뭐 물을 먹고 저렇게 소변을 채우게 되면 그 밑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저만한데 전립선 밑에도 저만한 엄청 큰 거예요. 한 20cc 이상 되면은 전립선 이제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저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죠. 전립선 비대증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전립선 암. 이게 이제 좀 구별을 좀 하고 싶잖아요. 네. 예,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부드럽게 만져지는데요. 네. 암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다음에 있는 위치도 저 위에 이제 그림에 나오는 위쪽이 이제 갈색 그림이 방광이거든요. 그 아래에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저 요도에 있는 중앙부에 위치 많이 생기고요. 그 바깥에 말초부에 저렇게 생기는 것이 전립선 암이 조기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위치도 좀 틀리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전립선 암은요. 피 검사를 통해서 PSA 검사라고 하는데 Prostatic Specific Antigen이라고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물론 저 수치가 전립선 특이 항원 저 수치가 암에서만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전립선 염에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암은 아니고 뭐 그런 경우는 전립선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는 뭐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초음파 검사가 예.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또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나누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그 수술 치료에 대해서 다음 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 좀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이제 되나요? 저희가 전립선 비대가 되면은 저렇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요즘 잘 좀 심하지 않으면 안 하죠. 비교적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수술적으로 하는데 보면은 대개 이제 전립선을 수술적으로 이제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홀륨 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정화시키는 방법 또는 저거를 갖다 응고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네. 물론 뭐 에탄올 같은 것도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나름대로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선택할 방법은 아니고 제일 먼저는 이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약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자체 크기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네. 줄이고 싶으면 압박을 좀 덜 받을 테니까. 근데 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남성 갱년기라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을 아까 활성형으로 바꾸는 전립선에서 바꾸는 5알파 리덕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그 효소의 능력이 훨씬 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전립선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활동할 수 있는 활성형인 DHA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디하이드로 그게 훨씬 더 증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저게 실로도신 계통이라든가 탐슬로신이라든가 이런 약물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약물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피나스트로이드라든가 두타스트로이드 이런 약물 그 탈모 치료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자 생성 능력을 좀 감소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사정량이 좀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전립선 크기를 억제시키는 좀 줄어드는 데는 효과를 보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방광의 그 과략근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면은 소변이 좀 요도 쪽으로 잘 나오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약으로다가 알파 차단제, 교감신경 차단제를 써요. 그런 약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로도신이라든가 탐슬로신 같은 약을 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한 5 내지 10%에서는 역행성 사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요도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이
방광 쪽으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을 드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약을 먹었더니 내가 사정량이 엄청 줄었어. 내가 정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역행성 사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다른 알파 차단제인 뭐 독사조신이라든가 테라조신 또는 알프조신 같은 이런 알파 차단제를 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교감신경을 차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혈압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지럽습니다. 힘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전립선 약을 드신 분들이 이게 역행성 사정 문제 또 저혈압 문제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환원 효소를 차단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이런 약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